저는 개인적으로 뮤지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넘버가 가진 힘을 어떻게 표출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멋진 힘을 지닌 미인의 넘버들이 보여주고 있는 명장면 함께 만나볼 시간입니다. 네, 네. 신중현 선생님의 그 음악의 힘이 어떻게 녹아 있을지 궁금한데요. 첫 번째 장면부터 보시죠. 노래 부르는 거 봤어? 진짜요? 저도 살 거예요, 시집. 못 살걸? 아, 나도 이제 돈 있어요. 금서로 지정, 절판. 진작에 살 걸. 자, 선물. 고맙습니다. 혹독한 시절일수록 쓰고 말하고 노래해야 돼. 압착같이. 나는 노래를 써요. 잊지 못할 빛 속의 여인. 그 여인을 잊지 못하네. 일본에 가서도 잊지 못하겠는데? 귀여워. 대처요. 자, 우리 현석준 배우님의 춤이 시작됩니다. 안돼. 검은 눈동자 잊지 못하네. 가벼운 미소이며 검은 우산을 받쳐주네. 날 이길 빛을 바라보며 말없이 말없이 걸었네. 잊지 못할 빗속의 여인. 찢었다. 와, 이 익숙한 노래 빗속의 여인을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되면서 같이 박자를 타고 있었어요. 맞아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죠? 스타인 병현과 또 이 병현을 찐팬 우러러보는 강호가 이제 친해지는 장면이죠. 네. 아, 근데 이 저희가 함께 보면서 계속 석준 씨가 아, 내 춤. 아, 춤춘다. 아, 그러고 끝나자마자 아, 나 찢었다. 아, 본인의 춤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으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렇게 춤을 잘 추는지 몰랐어요. 정말로, 정말로. 연습하면 다 되더라고요. 아, 역시. 아, 그럼. 자, 강호라는 인물이 병현을 좋아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마음들인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일단 연습 과정 때 가장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강호가 병현이를 약간 병현 씨를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걸로 보여지면 안 되겠다라는 거를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팬의 입장으로서 그리고 우러러보는 그 마음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아, 팬심으로 네. 보여지기 위해서. 아니, 우리 혁준 씨의 그 완벽한 춤사위도 춤사위인데 사실 이 노래 모르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몇이나 될까 싶을 정도로 맞아요, 맞아요. 정말 유명한 많이 들어본 노래죠. 예. 막 정말 이 춤사위를 절로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곡이잖아요. 그런 김에 제가 얼마 전에 개인적인 자리에서 네. 이 퀴즈를 하나 입수를 해왔어요. 오~ 네. 근데 이게 지금과 너무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세대 차이 퀴즈 혹시 아세요? 세대 차이 퀴즈? 네, 세대 차이 퀴즈. 딱 이런 키워드를 드릴 거예요. 네. 그랬을 때 뭐뭐 하면 떠오르는 것은? 예를 들어 네. 그렇게 하면 다들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냥 네. 아무 말이나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떠오르는 거. 뭔가 네. 불길하다. 일단은 여보세요라는 가사. 다음에 오는 가사는? 하나, 둘, 셋. 여보세요 나야. 하나, 둘, 셋.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하나, 둘, 셋.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그래, 자, 마지막. 맞잖아. 하나, 둘, 셋. 여보세요? 여보세요? 빅뱅 이즈 백.
가사가 있나요? 있어요. 여보세요? I'm so sorry 할 때 처음에 여자 목소리가 나와. 여보세요? 그거는 보통 이제 살짝 나레이션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도 가사지. 그럴 수 있죠. 젊은이 저... 아닙니까? 네. 네. 정말 제가 이제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네, 젊은이. 자, 우리 박영수 배우님은 임창정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30대. 오, 30대. 아니 근데 두 분이 의외예요.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40대 이상입니다. 두 분 어떻게 나이 속이시는 거 아닌가? 아니 그게 리메이크를 되게 많이 해가지고 오디션 프로그램에도 굉장히 맞아요, 맞아요. 이슈가 됐었던 곡이라서 네. 네. 한영애 선생님의 거기 누구 없어. 네네. 40대였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대망의 마지막 우리 카이 씨. 없다며 없다며. 빅뱅. 네. 젊은이. 요즘 애들? 20대. 사실 없고요. 형은 제가 봤을 때 좀 여기 하나 따로 그룹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쉽게도 또 아무도 이 정답은 없었어요. 밥은 먹었니? 여보세요 밥은 먹어. 여보세요 밥은 먹어. 그럼 뭐야? 뉴이스트입니다. 우리 민정 씨 뉴이스트 아시죠? 그룹. 뉴이스트 알긴 아는데 여보세요 하니까 딱 떠오르진 않네요. 그렇죠. 사실 임창정 떠오르셨죠? 네. 우린 같은 30대인 세대. 걸로. 아~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뭐 이 퀴즈로는 화석 한 명을 찾아냈다. 화석 한 명을 찾아냈다. 자 박수. 네, 소개하겠습니다. 이상한데. 다음 명장면. 자, 다음 명장면 함께 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고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안 보고 한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아름다운 그 모습을 자꾸만 보고 싶네. 너를 사랑하네. 나를 사랑하네. 너를 사랑하네. 나를 사랑하네. 와. 야! 하나! 자, 댄싱 퀸의 무대입니다. 근데... 아. 오! 아, 좋아. 아, 뭐. 좀 하네. 일단. 신나고 저도 야. 모르게 이렇게 박수 치면서 봤는데 맞아요. 뭔가 1층과 2층이 상반된 무대 연출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장면인 거죠? 일단 저 같은 경우는 2층에서 이제 가장 인기 많은 그 순간에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노래를 부르는 그 순간이 연기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1층에서는 독립운동의 그 자금을 옮기는 그런 장면이었죠. 뭔가 대조와 대비를 통해서 네. 극적인 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어떤 연출의 의도가 좀 보여지는데요. 어떤 그 두 가지 상반된 느낌을 연기하면서 물론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연기를 하고 있지만 배우로서 좀 더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네. 그 일단 유학을 떠나기 전과 후로 되게 많이 성격적인 부분, 분위기가 되게 많이 좀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 오로지 형으로서 강호를 지키기 위한 형으로서의 모습이 더 강하다면 조금은 유학을 갔다 오고 나서는 조금 더 커진 인물이 돼서 둘째, 우린 너희들을 이 땅에 초대한 적이 없어. 형까지 왜 그래. 강호가 희망적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끔 주변 환경을 만들고 싶은 형의 마음이 더 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분위기도 많이 달라져서 돌아오는 모습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차이점을 막 너무 말도 안 되게는 아니지만 좀 잘 묻어날 수 있게끔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1층과 2층이 너무 상반됐잖아요. 그러면은 형사를 피해서 막 독립자금을 모으고 막 이런 걸 하는데 노래가
한번 보고 그러면 나 너무 신나게 모을 것 같아. 좀 집중하기가 어렵지 않으세요? 뭔가 연기에? 그게 너무 대비돼서 네. 전 개인적으로 너무 이 장면을 너무 좋아하는데 신나게 어떻게 보면 안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 숨어서 해야 되는 행동들이고 네. 근데 동생은 아주 밝은 빛에 있고 형은 그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은 뒤로 그런 자금을 전달을 함으로 인해서 되게 상반, 빛과 어둠 같은 존재로 나눠지는 부분에 있어서 네. 되게 좋아하는 씬이긴 해요. 아, 그래요? 자, 세 번째 명장면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누가 시켰나? 네. 나라가 시켰다. 아직 멀었구만. 처절한 장면이고 되게 뭉클한 장면인데 조금 이 장면 연기하시면서 가장 좀 신경 쓰셨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뮤지컬 형식의 노래가 아니다 보니까 가요를 많이 불러보지 않아서 가요를 어떻게 불러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이 이 장면에 맞는 내가 하고 싶은 말과는 솔직히 이어지진 않거든요. 봄비에 관한 부분들이 더 크고 그게 은유적으로 표현이 됐다 뿐이지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비가 과연 이 인물한테 어떻게 다가올까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나를 울려주는 봄비 이게 어울릴 것 같지만서도 아무래도 이게 모래로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장면과 어떻게 붙여야지 될까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보니까 너무 많이 또 우는 느낌이어서 또 싫으네요. 다시 제 장면에 이렇게 모니터 할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보는데 아, 또 너무 많이 울고 있구나 좀 더 담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끊임없이 고민을 하시네요. 네. FM 그리고 특히나 이 작품은 우리가 계속해서 신중현과 그의 음악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봤지만 그 내용으로 따져보자면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빼놓을 수 없은 아픈 역사가 담긴 그런 시간들이잖아요. 그런 어떤 실제 있었던 우리 민족의 과거사와 또 자신의 연기에 대한 것들을 그 안에 녹여내면서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 또 고민되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강호라는 인물을 만났기 때문에 앞에서 순진무구하고 되게 깨끗하고 맑은 영혼의 아이처럼 보여져야 되는데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인 거잖아요. 저희 안에 서려 있는 한이기도 하고 근데 뒤에 부분 갔을 때는 그런 한을 보여주고자 하니 앞에 인물과 뒤에 인물이 너무 이질적으로 보여질까 봐 그 징검다리를 어떻게 잘 이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저희 미인, 제가 생각할 때 미인은 그 마지막 곡이 다 하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강산이 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정말 큰 임팩트와 감동을 주려면 앞에서 맞아. 인물들이 차근차근 잘 쌓아가야 그렇죠. 되거든요. 네, 한 신이라도 놓쳐서는 그게 감동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한신 정말 소중하게 감정을 잘 쌓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배우분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단순히 우리가 웃고 즐기는 어떤 내용과 그런 가벼운 작품만은 또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